세상 사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인생 역전의 남은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알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왕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분은요, 하루하루, 시간시간, 모든 그 삶을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나눠주시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 시간 오늘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시겠는데요. 유엔경제사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문학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나와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엔 경제사회 예. 되게 중요한 단체 같은데요. 예, 예.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저희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잠깐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유엔 경제사회는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어려운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을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네네.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유엔의 단체입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잠깐 듣기로는 그런 어떤 난민이라든가 네네. 그러한 그 난민 구조나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는 단체인가요? 네, 난민은 물론이고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제 네네. 뭐 예를 들어 탈북자라든가 네네. 네,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 이렇게 막 많이들 이제 네네. 지금 저 도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뭐 포토 피플이라고 해서 이제 네네. 그런 분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유엔에서 경제 사회를 만들어서 그들을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우리 지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요. 네네. 구체적인 이야기라면은 이제 그들이 어려운 것을 돕는데 네. 이제 우선 경제적인 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한 나라들이 네네. 이제 좋은 그 하자면 거기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이제 큰 뜻이죠. 그 과거에 그 난민을 돕는 네네.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과 같이 매치되는 그런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그 전에 유엔 봉사단 사무총장을 할 때, 네네. 동티모르가 이제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병을 해서 그들을 도운 적이 있죠. 네네. 그럴 때 저희 단체에서도 네네. 거기 이제 세 사람의 조사단을 보내서 그들의 이제 그 실상을 다 보고, 네네. 뭐 유엔에서 나온 이제 UNHCR에서 나온 요원도 만났고 그다음에 동티모르의 이제 관료도 만났고 네네. 그다음에 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면 모으기 한 박스 보내기 운동을 네네.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많은 라면을 모아 가지고 이제 그걸 또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그 물류비가 네네. 엄청난 물류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국방부에다 의뢰를 해서 네. 국방부에서 이제 군수물자가 갈 때 그것을 이제 실어서 그냥 그 물류비를 오히려 더 라면을 사서 네네. 더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탈북자들 현재 탈북자들이 이제 탈북해서 참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네. 이제 돕는 탈북 단체를 이제 운영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같이 옆에서 네네. 돕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남한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에게는 그렇죠. 남한에 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네네.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그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제가 같이 협조해서 하는
탈북자 단체에 이제 여자분이 계세요. 네네.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농장을 하시면서 양계장입니다. 양계장을 네네. 하면서 지금 수만 마리의 이제 닭을 키워서 네네.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이제 탈북자들을 위해서 돕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예. 아.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탈북자분을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젊은 여자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착 기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뭘 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분이 성형수술을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그 탈북하신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남한에서 여자는 예뻐야 산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얘기를 드리면서 그 탈북민들을 정착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런 정신이라든가 네.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많이 그런 어떤 세미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을 맡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세미나보다도 네. 그들과 이제 그들이 사실상 북한의 이제 실정이라는 것은 네. 뭐 신앙 생활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신앙 영적으로 네네. 영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예. 바로 정착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래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바른 일을 찾을 수 있지. 잘못하면은 탈북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잘못하면은 잘못 그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 너무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네네. 우리 한국 실정을 잘 모르니까 네네. 많이 또 이제 그 정착금을 받아가지고 네네.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네네. 그 정착금을 다 그냥 사기를 맞고 네네. 이런 그런 일도 많이 비일비재하다고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제 그 정착금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 정착금을 잘 화려해서 또 네. 그들이 이제 일을 해서 네네. 그들이 수준에 맞는 일이 되겠죠. 이제 나이에 그렇지요.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을 네네. 예를 들어서 깨끗이 닦는 일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또 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양계를 그 밥도 주고 이제 뭐 네네. 양계를 이제 양계장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획하기는 이제 엄청난 많은 숫자들을 그렇게 이제 수용해서 일할 네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그 탈북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장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직장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직장이 일종의 이제 그 농장에 와서 일하게 되면 이게 직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직장이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그런 직원들은 남자분들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남자분들도 네네. 있지만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거든요. 아, 여자분들은 글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그 계란을 선별하는 작업 네네. 아니면 계란을 깨끗이 닦아야 되니까 깨끗이 닦아서 이제 그걸 포장하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지금 기초적인 것은 다 지금 돼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탈북민이라든가 난민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난민에 대한 관심은 많이 안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난민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난민들의 실체가 실은 우리 일에 가까운 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봤을 때 또 과거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 난민에 대한 얘기도 남의 이야기는 아닌데 실은 그 난민에 대해서 많이 소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난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에 대해서요? 네, 난민에 대한 관심. 네, 네. 관심이요. 그래요. 네. 난민들이란 참 우리나라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네네. 주위에서. 네네. 그냥 우리의 그 생활 습관도 지금 네네. 잘 모르고 네. 우리 사회의 경험도 없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들이 여기 와서 참 어떤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을
개 중에는 아 이게 한국이라는 데가 참 왜 이런 나라인가 이렇게 의아해하고 참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뭐 바로 잡는 것보다는 그들을 바로 이제 리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생활 정착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뭐 그거 조금 정착금 주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분들이 생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이제 뭐 지금 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이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예. 요즘에 보니까 그 난민 신청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난민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난민 신청한 분들을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잠깐 가졌습니다. 네. 아, 우리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을 하기까지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이제 몇 차례 이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서 이제 아, 내가 이게 내 삶이 아, 이것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까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분들을 지금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그런 가정의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겠죠.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제일 어려웠고 또 힘든 분들을 보면서 어려운 게 그분들이 경제적인 게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자비량으로 모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자비량으로 그래서 오갈 데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자비량으로 정부 지원 없이 정부 지원 없이 복지법인이 아닌 제가 그냥 자비량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비량으로 그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지금 대상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뭐 정해진 대상은 없고 오갈 데 없고 또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지금 시대거든요. 사실상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돌보지 않고 뭐 심지어는 데리고 와서 그냥 몰래 부모를 내려놓고 그냥 살짝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 그렇게 와서 시설에 와서 이제 아 소문을 듣고요. 예,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냥 대화 좀 하고는 부모를 내려놓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그런 분도 있고 참 지금 너무 세상이 너무 진짜 강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분들을 이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제가 믿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죠. 내가 이제 자식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아. 어떻게 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산소로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산소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쵸. 만물이 필요한데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뭐 냄새도 안 납니다. 또 자랑도 안 합니다. 오로지 그냥 많은 만물에게 필요한 산소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아니면 바다처럼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뭐 아주 폐기된 것도 더러운 것도 하여튼 오염도 다 받아들여서 이제 바다가 정화해서 거기서 많은 또 고기를 참 생산해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많은 양의 고기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다처럼 다 누가 됐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부분 보면은 어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보면은 아,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저희 본부장님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요. 다 뭔가를 내려놓고 사시는 분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네. 예, 이제 우리 노인분들이 계신 분들에게 그런 말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네네.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주변 정리라는 것은 돈에 대한 정리도 있고, 또 일에 그쵸. 대한 정리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짓는, 지금 이제 농사를 이제 작업자 쪽 해야 되니까, 네네. 지원받지 않으니까 작업자 네네. 쪽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농사를 줄일 겁니다. 내가 그런 얘기도 네네. 했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제 자꾸 노인분들이 자꾸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네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가 내가 너무 많이 봐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어떻게 그냥 활동하다가 넘어지시든가 아니면 과로로 쓰러지시든가 그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어딘가 정말 마음을 비워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수능을 하시고 같이 동역해서 따라주는 걸 보면 참 감사해요. 네, 제가 궁금한데요. 실은 지금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같이 사시는 사모님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이런 일을 89년도부터 했거든요. 89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우리 집사람도, 우리 어머니도 이런 일을 저를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죠. 그런 일을 하냐. 그래서 이제 많은 노인분들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그분들을 정말 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모시고 있던 데가 이제 그 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거든요. 임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인데 그쪽 주인 쪽에서 이제 그 건물을 쓴다고 해서 그 건물을 내주게 됐잖아요. 내주게 됐는데 그분들을 우리 이제 집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도 반대를 하시고 우리 집사람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다른 시설로 모셔드렸어요. 수십 명을. 그러고서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켰어요. 그걸 이제 그 어머니하고 집사람을 이거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아들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뒤에 다시 이제 모시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 집사람은 여자분들을 이제 다 목욕 수발을 하고 남자분들은 또 내가 목욕 수발을 하고 사모님이요. 예예 예, 그렇게 합니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일단 다 네네 도와주셨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저기 주방에 일하는 사람도 없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전담을 했죠. 그래서 많은 게 이제 손님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로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고쳐주셔서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 고쳐주셔서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사모님이요. 그래서 참 집사람도 그렇게 회복된 게 감사하고 또 제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사모님도 제가 볼 때는요, 반대는 했지만은 정말 큰 몫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제들은 지금 이제 남매가 있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다 이제 나이는 찼어요. 나이는 찼는데 아직 출가는 안 하고 자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왜그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그걸 거부 반응도 있고 네네. 심지어는 뭐 그냥 말도 못하게 참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한번 참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마음 먹었으면 네. 그까지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제 네네. 입장이 그렇습니다. 또 저희 집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자식들이 뭐 반대하는 거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네. 자기네들도 이제 더 나이가 들면 네네. 아 이게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이구나 하는 걸 아마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를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이 그때 들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저희 시청자들 중에서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네네. 저하고 같이 네. 같이 정말 생활하는 것을 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네. 아 내가 저곳에 가서 같이 생활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네.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누가든 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네. 저와 더불어 같이 네.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네. 늘 그 마음은 제가 뭐 변함없이 가지고 갈 겁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외롭고 힘들고 소외되신 분들이 예. 우리 본부장님이랑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예. 네.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너무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저도 그냥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의미도 많았고 조금 누군가에게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 복지TV 인생역전 오늘 우리 본부장님을 통해서 되게 많은 어떤 그런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TV가 아주 네. 번성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오늘은 유엔 경제사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문학 본부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제가 우리 본부장님과 대화하면서 좀 제 마음에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줘도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많은 것들을 받아줘도 그 바다가 썩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다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화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 역전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의미를 갖고 저희 방송을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 역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